안녕하세요. 석박사 통합과정 이영탁입니다. 저는 오늘 Tactile Classification Using Deep Learning 이라는 주제로 두 개의 논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구는 Information Fusion이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이고요.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트가 18.6 그리고 상위 5% 안에 드는 아주 좋은 저널입니다. 해당 연구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한 이유는 사실 앞서서 제가 물체 촉각 정보를 가지고 물체를 인식하는 연구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택타일과 비주얼을 함께 쓰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연구들이 많은데 왜 하필 이 논문을 이렇게 좋은 전환을 갖는지를 좀 확인하고자 이 논문을 보게 됐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시각과 첫 번째 문단에서는 촉각과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각은 뭐 예를 들면 물체 표면의 질감이나 곡률 같은 로컬하고 좀 미세한 특징을 전달하는 반면에 시각 같은 경우에는 물체 색상이나 뭐 모양, 크기 같이 글로벌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은 사실 이런 두 가지 정보를 효율적으로 잘 통합하고 자동으로 잘 통합해서 이제 환경을 잘 인식하고 상호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다양한 정보를 알아서 잘 통합을 해서 물체나 환경을 인식하는 것처럼 로봇에도 적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런 뭐두 가지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은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 이두 가지의 이점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단일 모달리티만 쓰면은 뭐 습도가 높아서 막 센서가 갑자기 안 된다거나 뭐 조명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진이 잘안 찍힌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시스템 자체가 뭐 구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멀티모달 그러니까 뭐 촉각과 시각을 같이 쓰면 뭐두 가지 이제 정보를 가지니까 뭐 하나라도 안 되면 뭐 다른 하나가 보완을 해주고 약간 이런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보완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단에서는 이제 멀티모달 러닝이라는 게 나왔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로봇 시스템이 그동안 많이 발전하고 관심을 갖고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었음에도 물체를 여전히 파악하거나 조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앞서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멀티모델 학습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사전 연구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특히 촉각 정보랑 시각 정보를 이제 융합해서 하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작된 이런 촉각과 시각 정보를 함께 사용한 사전 연구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시각 정보와 촉각 정보를 함께 사용하는 멀티모달 러닝이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점들이 존재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총네 가지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네 가지가 performance, dataset availability, 그리고 reliability, 그리고 computation efficiency 이세네 가지가 문제라고 하고요. 이 연구에서 이네 가지를 모두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네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의 목표는 딥러닝을 가지고 이제 되게 제너럴라이제이션 된 모델을 만들려고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팩타이넷 그리고 비주얼 비전넷이 있고 이두 개의 모델 합친 뭐 얼리 퓨전과 레이트 퓨전을 접목한 이런 퓨전 모델도 함께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네트워크는 모바일넷이라는 되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바일 장치에 사용이 가능한 되게 효율적인 경량화된 모델을 사용을 해서 계산 효율성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트로가 좀 길었는데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연구에서는 비주얼 택타일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 총 26가지 오브젝트를 만지면서 측정된 압력 신호와 비디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오브젝트를 장갑을 끼고 만졌는데 이 장갑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레셔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만지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점들이 찍히고요. 이 센서들이 액티베이션이 되면 점점 하얘지는, 힘을 많이 주면 줄수록 하얘지는 그런 데이터셋이고,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물건을 만지고 있는 걸 비디오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앞에서 인트로에서 이제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셋 어베일러빌리티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대규모의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는 건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면은 뭐 랜덤으로 뭐 수평, 수직으로 뭐 뒤집고, 가우시안 노이즈도 넣고, 일부 그림의 일부를 뭐 제거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고, 사실 뒤에 결과에서 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효과를 확인한 건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그런 연구 결과는 없지만, 어쨌든 이 촉각 연구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퓨전 넷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전한 모델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런 택타이넷과 비전넷 이렇게 단일 모달을 사용하는 모델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 각 모델에 들어가고 이 모델들이 나오는 모델들에서 나오는 피처가 합성이 돼가지고 분류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shared parameter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모델을 모든 프레임이 공유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그 앞에 말씀드렸던 모바일 넷이 가지는 특성은 아니고 단순히 연구에서 그 앞에서 이제 네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였던 컴퓨테이션 에피션시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파라미터를 쉐어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텍타일넷과 비주얼넷을 합친 이제 퓨전넷이 나오게 되는데 퓨전넷도 A와 B로 나눠지게 됩니다. A와 B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A 같은 경우에는 얼리 퓨전, B는 레이트 퓨전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얼리 퓨전과 레이트 퓨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얼리 퓨전은 각 모델에서 나온 피처를 합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들어가기 전에 피처가 합쳐지면 얼리 퓨전.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확률만 뭐 평균을 한다거나 매스값을 구한다고 하면 레이트 퓨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얼리 퓨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처 벡터를 뽑아서 여기 멀티 모델 피처 벡터 이렇게 해서 단순히 합친 과정 후에 풀리 커넥티드에 들어가고 레이트 퓨전 같은 경우는 풀리 커넥티드로 이미 확률까지 다 뽑아놓고 평균을 해서 가장 높은 걸 뽑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퓨전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 퍼포먼스 앞에서 네 가지 문제점 중에 퍼포먼스를 보완을 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릴라이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의 일반화를 기반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 모델의 일반화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밑에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스 펑션에 있어서 이런 베타라는 어떤 특수한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릴라이어빌리티를 올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좀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긴 한데 일단 먼저 릴라이어빌리티, 베타를 이용한 릴라이어빌리티에 대한 결과를 먼저 좀 살펴보면 이걸 어떻게 검증을 했냐면 이 베타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검증을 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굉장히 언밸런스하게 넣어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브젝트 1번에 데이터를 왕창 넣어가지고 여기 에버리지 컨피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쉽게 말하면 이 모델이 이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오브젝트 1이라고 생각할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모델은 이미 이 오브젝트 1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오버피팅이 많이 돼서 그런 모델에 베타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모델인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실제 데이터가 1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델 자체가 굉장히 오버피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1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라고 모델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타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굉장히 일반화를 시켜주면 이 베타라는 거에 의해서 모델을 학습했을 때부터 아무리 1이라는 오브젝트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들어왔더라도 지금 보면 굉장히 확률이 베타가 없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확률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이 1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사실 모델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바이어스를 많이 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균일한 테스트 데이터 상황에서 굉장히 균일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고등인지라는 이제 메모리 데이터가 굉장히 데이터 임밸런스가 굉장히 심해서 분석이 조금 힘들었던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럼 모델 성능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Y축을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지표가 있고 이 지표 세 가지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top one accuracy 그리고 loss 그리고 mean average precision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 중에서 이제 top one accuracy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로 비행기가 들어오면 이제 모델이 이런 확률 값들을 뽑아주잖아요. probability를 뽑아주게 되는데 저희가 보통은 이제 이 probability 중에서 가장 높은 걸 픽을 하죠. 그게 보통은 탑원 프리딕션, 탑원 에큐러시에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높은 걸 우리가 프리딕션 값이라고 생각하고 값을 테스트 이제 트루 값과 비교를 하는 거고 이제 가끔씩 탑5 에큐러시라는 걸볼수 있을 텐데 탑5 에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버빌리티 중에서 높은 다섯 개를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섯 개 중에 정답이 하나라도 있으면 맞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비행기가 들어왔을 때 프로빌리티가 상위 5개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에어플레인, 독, 그리고 트럭, 프로그, 그리고 디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에어플레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탑은 에큐러시보다 5, 탑 에큐러시가 더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에큐러시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런 Y축에 대한 비교 값에 대한 건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고, X축에 보면 number of place라고 해서 1부터 8까지 있는데, 이건 데이터를 몇 개를 가져올, 학습의 데이터를 몇 개를 가져올 거냐라는 걸 의미를 하고, 8프레임은 그냥 1초 데이터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은 이제 8분의 1초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면 많이 가져올수록 물리력도 굉장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로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초값만 단위로 쓰면 로스는 뭐 1까지 떨어지는데, 하이브리드를 하면, 그러니까 퓨전을 하면 0.3까지 떨어지고, 이큐시 같은 경우에도 택탈 하나만 쓰면 40% 그리고 퓨전만 사용하면 한84% 정도 되는데, 하이브리드를 하면 88%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퓨전을 했을 때 굉장히 성능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밑에는 이제 연산에 드는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택타일에만 사용을 했을 때 연산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프레임이 몇개 들어왔을 때 연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의미를 하고, 당연히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프레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리니어하게 시간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FPS라는 값은 의미하는 게 프레임을 이제 한 개, 그러니까 N이 1일 때 1초에 몇 번의 결과를 낼수 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제 리얼타임으로 한다고 하면은 몇번한 번씩 결과를 낼수 있는지를 의미를 하고, 뭐 예를 들면 프레임을 한 개를 쓴다면 이제 택타유닛 같은 경우에는 1초에 120번의 이제 결과를 낼수 있는 거죠. 아, 단위는 밀리세컨드입니다. 밀리세컨드라서 그렇게 하면 되고, 프레임을 8개 썼을 때 퓨전을 하게 되면 한 200밀리세컨드, 그러니까 0.2초 정도 결과를 내는데 0.2초 정도 걸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1초에 5번 정도 결과를 낼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을 사용하면 얼마나 분류가 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걸 이제 피처를 이용을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이 26개 오브젝트가 굉장히 지금 클러스터링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델이 굉장히 물체들을 잘 나누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연구는 IEEE Transaction Zone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라는 저널에서 게재된 연구이고요. 해당 저널은 이펙트 팩터가 5.6, 그리고 Q1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이제 트리플렛 네트워크라는 이 비지도 학습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 로봇이 물건을 제대로 집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프리딕션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부터 좀 보면은 뭐 로봇 시스템에서 당연히 촉각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각이랑 촉각 정보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비전만 사용하는 로봇 시스템에 대한 사전 연구대, 하지만 그거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택타일만 사용했을 때의 사전 연구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이런 데이터 양이 문제다라는 걸 조금씩 언급하고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모델 학습하는데 컨트라스티브 러닝, 그러니까 대조 학습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대조 학습에 많이 사용되는 샵 네트워크와 트리플렛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의 목적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용해서 데이터 양을 늘리고, 이 트리플렛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분류가 잘 되게 해주는 이런 비지도 학습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류를 잘하는 게이 연구의 목표입니다. 물론 이 셀프 어텐션도 들어가서 이제 성능을 더 높이고,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비선형성을 가진 특징들을 쓰면 특히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셀프 어텐션까지 가미가 된 그런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제안하는 게이 연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총 105가지 오브젝트를 쥐고 이제 들고 유지하는 그런 태스크를 진행을 했는데, 보시면 이 데이터가 굉장히 특이한 게 105개의 물체가 있는데, 가장 적은 트라이얼은 2개고 많은 건한 7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불균형한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보정을 하려고 했고, 이각 데이터에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물건을 쥐고 2초 동안 유지를 하는데, 그때 떨어뜨리는지 안 떨어뜨리는지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페일드 샘플과 서세스 샘플 이두 가지를 나누게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뒤에서 이런 노테이션이 계속 나올 거라서, 먼저 이 물체를 쥐기 전에, 이 이니셜 포지션이라고 해서 집기 전에 센서의 상태를 TA라고 합니다. 그래서 G는 이 G 젤 사이트라는 이 전극을 의미를 하고, 그래서 왼쪽 손 그리고 오른쪽 손에 달려 있는 이 전극들의 신호를 의미를 하고, 이제 가운데 TB라고 하는 건이 물체를 잡는 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물체를 이제 땅에 붙은 상태에서 쥐고 있을 때를 의미하고, 똑같이 오른손 왼손에 대한 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TC라고 하는 건 홀딩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물체를 짚고 들어 올려서 2초 동안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2초 동안 성공적으로 이걸 잘 잡고 있었으면 success, 그리고 만약에 떨어뜨리면 fail, 이렇게 되고, 이 2초 동안 쥐고 있는 시간을 TC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크게 데이터 프로세싱, 프리 프로세싱 하는 부분, 그리고 인코더, 그리고 클래시파이어, 컨트라스트, 이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컨트라스트는 인코더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가장 첫 번째인 이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부터 하자면, 이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으면 사이즈를 바꿔주고, 그거에 대해서 랜덤하게 뭐 상하 좌우를 바꾸는 그런 플립을 해준 다음에 또 로테이션을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했는데, 사실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얼마나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앞서 첫 번째 데이터도 그렇고, 어그멘테이션의 효과나 이런 어그멘테이션을 몇 개나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어서, 일단 데이터의 이런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양에 대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했고, 실제로 이제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쥐기 전, 물체를 쥐기 전, 그리고 물체를 쥔이 A와 B를 빼가지고 이 센서의 상태를 좀 알아보는, 알수 있는 방법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A는 아무것도 안 쥐고 있으니까 이런 내추럴한 상태이고, B는 물건을 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곽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윤곽이 물건을 지금 쥐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빼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테두리가 남게 되는 그런 그림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인코더인데요. 인코더는 여기 백본과 이 셀프 어텐션으로 나눠지는데, 백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그 피처를 추출해주는 그냥 일반적인 CNN 이렇게 지나가면 피처가 뽑혀지는 그런 곳을 말, 그런 레이어를 말하고, 그 백본으로는 레즈넷, VGG, 알렉스넷, 스퀴즈넷 이네 가지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뒤에 결과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네 가지를 비교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그래서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 부분을 또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설명을 하자면, 이런 뭐 밸류, 키,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지금 여기 있는 왼 FL, 그러니까 왼쪽 센서에서 나온 피처, 그리고 FR, 오른쪽에서 나온 피처, 이두 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비교를 합니다. 막 비교를 해가지고 이두 개는 같은 물건을 쥐었을 때의 신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둘이 똑같은 결과를 내게 하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이 어텐션 모듈이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L과 자기들끼리 L과 R이 뭐 같은 값을 가지려면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학습이 돼야 되는지를 서로 공유를 하면서 어텐션 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텐션 맵을 만들어내고, 그에 대해서 이제 곱하면 R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올 거고 L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학습을 하는 부분이 이 인코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파이어로 넘어가기 전에 이 컨트라스트라는 부분을 하게 되는, 한마디로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는 부분인데, 이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문에서 하기로는 이러한 피처 간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이렇게 밝혀내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이런 비선형적인 어떤 피처의 조합에서 분류 결과를 좋게 해주는데도 이 셀프 어텐션이 잘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에 들어가 있고, 이 뒤에 이 트리플렛 컨트라스티브 로스라는 게 있는데, 이 트리플렛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예시인데요. 네트워크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 네트워크는 파라미터를 모두 공유를 하고 있고, 여기 X라고 하는 앵커가 이제 실제 자기 자신 진짜 데이터고,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를 가진 어떤 다른 샘플, 그리고 파지티브 같은 경우에는 같은 클래스를 가진 샘플입니다. 그래서 학습, 원래 이렇게 앵커를 기준으로 뭐 네거티브는 좀더 가까이 있고 파지티브는 좀더 멀리 있는데, 사실 같은 클래스끼리는 가까워야 되고 다른 클래스는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파지티브는 가까워지고 네거티브는 멀어지는 이런 학습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런 학습을 할수 있게 하는 게 여기 밑에 있는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짝대기 두 개에 2라고 써져 있는 건그 L2 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파란색, 초록색이 파지티브에 대한 내용이고, L2 놈이고, 여기 빨간색이 네거티브에 대한 L2 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멀리 있는 애가 놈, 그러니까 오차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 게 점점 커지도록 계속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셀프 어텐션으로 만들어진 이 피처들이 여기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피처들이 더잘 분류가 되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클래시파이어에서 success와 fail을 나누게 되니까 success와 fail이 더 멀어지도록, success 트라이얼들끼리는 피처들끼리는 가까이 보이도록, 그리고
스트레스와 페일은 서로 더 멀어지게 이렇게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일단 총 105개의 오브젝트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트레이닝 세트를 좀 나눴습니다. 10개씩 랜덤으로 뽑았고 세트를 3개 그리고 10개씩 총 30개의 데이터 세트 트레이닝으로 사용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테스트 세트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을 보면 트레이닝 세트에서 이제 10개를 보면은 뭐 success가 어느 정도 되고, fail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의 정보가 나와 있고, 반대로 테스트 셋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연구와 비교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칼렌드라라는, 이제, 연구자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비교가 되게 되는데, 이 비교가 되는 저자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제안한, 그러니까 공개한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제안하는, 모델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연구자가 제안한 이제 공개한 데이터다 보니까 이제 비교군이 이 연구밖에 없어서 이렇게 비교를 1대1로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인코드 백본에 따라 뭐 분류정확도 어느 정도 되는지 클래시파이어가 어떤 거에 따라서 분류정확도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다 나와 있고 보시면 볼드 처리되는 게 이렇게 1대1로 비교를 했을 때더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좀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 모델들의 이제 인베딩 맵을 보면 사실 뭐 말이 인베딩 맵이지 피처 맵이고 이제 TSN으로 만들어진 맵인데 보시면 이제 학습 전에는 좀 프리트레이닝 돼 있으니까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좀 분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분류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사전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씩 분류가 안 되는 경우들을 보였지만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잘 분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면 이런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겹치는 부분은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같은 뭐 데이터 안에서도 뭐 페일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잘안 되고 뭐 성공한 경우에는 이렇게 잘 잡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들이 여기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에 있는 데이터의 예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는 오른쪽 왼쪽 센서가 두 개씩 있었는데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능이 어떨까를 비교를 한 건데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조금 더 성능이 좋았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연구에서 뭐 인코더 그리고 뭐 셀프 어텐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이 셀프 어텐션이 의미가 있는 거냐 라는 걸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과를 내봤고, 그래서, 보시면 인코더가 있는 경우가 VPC, 그리고 뒤에 이제 비선형 문제를 풀때 셀프 어텐션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뭐 셀프 어텐션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MLP를 썼을 때, 이렇게를 좀 비교를 했는데, 이 셀프 어텐션을 둘다 사용을 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하고 있고, 사실 뭐 성능 차이가 거의 안 나긴 해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TSN으로 피처맵을 그려도, 이 SA,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이 하나라도 들어간 경우는 좀잘 되는 편이고 아예 안 쓰는 경우는 조금 잘안 되는 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셀프 어텐션을 쓰는 게 가장 좋다. 이런 MLP를 채용하면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연구에 대한 소개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두 가지 연구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사실 첫 번째 연구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팩타이어와 비전을 같이 사용하는 연구들이 이미 많이 있는데 이런 19, 인펙트 벡터 19에 가까운 이런 좋은 저널에 올라간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그리고 다른 분들도 또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준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좋은 저널에 간 논문이 사실 뭐 아쉬운 점도 있지만 좋았던 거는 되게 명확하게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많은 분석들을 했고, 많은 걸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검증하려고 했던 부분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이 연구가 이런 좋은 점을 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 앞쪽에서 이제 중간에 데이터 임밸런스, 그러니까 불균형, 데이터 불균형에 대한 걸 해결하는 부분도 사실 다른 연구에서 좀 찾아보지 못했던 약간 그런 방법이라서 그런 새로운 접근법도 좀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좀 아쉬운 점도 있긴 하지만 이런 타겟 저널을 잘 고른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들이 뭐 그동안 있었던 연구들이지만 다른 연구들도 다 퓨전을 했지만 이런 타겟 저널을 잘 골라서 한게 고른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들 뭐 셀프 어텐션, 뭐 트랜스포머 이런 컨트라스티브 러닝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걸 적용하는 경우는 없어가지고 이런 모델들을 계속 노출을 시켜주면 좀 다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사실 제가 최근에 그
트랜스포머를 이지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려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실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막 이미지에서 사용하는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진짜 실제 뭐 이지 데이터를 사용한다거나 뭐 촉각 데이터를 사용한다거나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이렇게 실습을 같이 곁들인, 그래서 설명을 좀 곁들인 그런 시간을 좀 다음에 좀 준비하려고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길었는데, 그리고 목도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좀 듣기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